이렇게 마요네즈를 듬뿍 발라서 먹을 수 있는 완전 미국스러운 햄버거는 어디일까요? 마르스 수제 버거! 아, 이곳은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에 있는 햄버거집 앞인데요. 아, 비 오는 날 이렇게 미국 스타일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행복. 어우, 얼마나 좋게요. 이곳은 완전히 미국 스타일인데요. 거리도 완전 다 미국. 이 건물 내도 미국. 메뉴도 미국. 아주 영어가 가득한 식당이랍니다. 이곳에 오면 무조건 먹어야지 되는 메뉴가 바로 이 베이컨 꿈치즈 버거인데요. 버거 하나에 11,500원이고요. 그리고 사이드로 먹을 수 있는 좋은 메뉴가 바로 이 그릴치즈 샌드위치인데요. 치즈만 굽는 이 샌드위치 여러분들 먹어보신 적 있나요? 와, 완전히 이거는 미국 스타일의 샌드위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국적인 샌드위치를 먹고 싶으시다면은 강추드리는 메뉴랍니다. 아우, 이 베이컨 좀 보세요. 이 양가닥하고 있는, 양갈래하고 있는 햄버거. 이런 비주얼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 저는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마요네즈. 햄버거집에 마요네즈가 따로 추가가 안 되는 곳은 전 정말 햄버거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곳, 않는데요. 그만큼 저는 마요네즈를 정말 좋아한답니다. 이 햄버거에 마요네즈를 다, 이 마요네즈가 듬뿍 이렇게 또 스며들 수 있게끔 빵에 이렇게 완전 처발처발 바른답니다. 아우, 그러면은 얼마나 고소하게요. 여러분들, 마요네즈는 결코 느끼한 게 아니랍니다. 마요네즈는 고소한 풍미를 추가시켜주는 아주 좋은 소스랍니다. 여기서 이곳의 또 특징은 베이컨이 완전 바삭바삭해요. 이 바삭바삭한 베이컨이 완전 미드에서만 보던 베이컨인데 어떻게 이렇게 굽나 모르겠어요. 비결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, 제발. 그리고 또 주문했는 게 바베큐 치킨버거인데, 바베큐 치킨버거는 솔직히 먹어보고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메뉴예요. 대신에 바베큐 포크버거가 있는데 이 메뉴는 정말 맛있으니까 주문해서 먹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도 꺽!